안녕하십니까. 고려기금의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구 물건입니다. 대구 광역시 달서구 용산 동서 우방 아파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있는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부근은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끄고. 여기 아마 대구 서부 지원 부근이었던 걸로 보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대구 서부 지원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네, 학교도 옆에 있고, 뭐,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여기 보시면 뭐, 지하철도 있고, 네. 뭐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뭐, 충분히, 선호를 받을 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단이, 그렇죠. 여기 성소공단이죠. 예, 공단도 인근에 있고, 뭐, 여러 면에서 인기가 있을 법한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인데, 전용 면적이 40.8%, 즉 조금은 대형 평수 아파트죠. 예, 우리 분양 면적 50평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등기부 등본 분석 시간에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3억 4,700이었고요. 현재 한번 유찰됐습니다. 대구 지방 법원은 30%씩 유찰됩니다. 그래서 지금 70% 가격 2억 4,290만 원 최저가입니다. 진행 상태는 지금 현재 유찰 진행 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사진 한번 뭐 일반 아파트입니다. 요런 전경이고요. 네, 요 출입문 그리고 공동 출입문.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네, 입찰 26일 전이고, 네, 신건 9월 27일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0일 예정인 물건입니다. 문건 처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등기소, 네, 등기필증 제출했고, 감정평가서, 압류권자들 교부 청구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채권자 열람 복사 신청했고, 그 외에 기타 없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뭐 신청도 없고요. 권리 신고 없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물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물건에 대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부등본 요약본, 권리 분석, 점유자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요약본입니다. 소유권 이전 2016년 10월 10일 김태현 씨가 샀습니다. 2년 됐네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대백저축은행에서, 예, 대구에 있는 대백저축은행, 예, 여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세무서에 들어오고 아마 뭐 구미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구저축은행에서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경매를 신청했고, 지금 서대구 세무서에서 또 압류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권리 구조이고,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아주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이자를 내지 않아서,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나온,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우리 한국의 아주 어려운 지금 대표적인 등기부등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유관계조사서. 점유관계. 거주자를 만나지 못했고, 현황조사 통지서를 두고 왔으나 전혀 반응이 없음. 주민등록상 전입자로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음.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비가 사용량이 없다면
뭐 다른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비워놓은 집이다. 근데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다. 사용량이 있다. 그러면 주인이 살고 있으면서 어려워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를 잘 내고 있다 그러면 뭐 주인이 살고 있는데 관리비만큼은 그래도 내면서 사는 조금은 부실채권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관리비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금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근저당 첫 번째 근저당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압류와 금리 경매 전부 말소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사항을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매우 단순하게 없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리비 꼭 확인하십시오. 공과금 관리비 포함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과금이란 전기, 수도, 가스 말합니다. 임차인 관련 임차인 없습니다. 소유자가 점유, 주민등록상 소유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도를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런 경우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1개월 정도 걸리는 건 협의가 돼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것이고 3개월 정도 걸린다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개월 정도만에 협의해서 내보낸다면 얼마 정도를 이사비로 주면 적당한 것인가. 강제집행을 할 때 4,500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400만원 정도 이하의 금액에서 협의를 한다면 이사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권리적 관계는 단순한 물건입니다. 계속 단순한 물건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낙찰가 분석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권리관계가 낙찰가에 얼마의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낙찰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은 좀 더 낙찰가 분석과 계산이 익숙해진 이후에 하기 위해서 지금은 권리적 하자가 적은 물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매 물건 중에서 권리적 하자가 큰 물건보다는 없는 물건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사용하게 된 훌륭한 물건도 권리적 하자가 적은 물건에서 훨씬 많습니다. 물론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고 좋은 투자 물건이 권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금전적 계산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물건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의 수는 적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물건 분석도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순서상 권리적 하자가 적고 계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물건만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시간에는 두 번째 시장 매물 거래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